믿던 한 남편이 있습니다. 맨날 잔소리예요. 하는 것이 뚱뚱하다, 뭐 굼뜨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고 쏟아대는 그러한 이 남편. 아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언젠가 갚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택시에 치일 뻔했어요. 서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 택시도 급정거를 했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괜히 그냥 무단횡단해서 나를 범법자 만들려고 하나. 기사가 화가 나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얼빠진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 멍청한 놈아. 하여튼 놈자 들어가는 것은 다 쏟아내면서 욕을 퍼붓고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이, 남편이 멍하니 그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그걸 보던 아내가 달려와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알긴 뭘 알아. 몰라.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아내가 아주 깨소금 같은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복수심에 불탄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갈취를 당했습니다. 멍하니 뺏겨버린 거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는 또다시 눈먼 아버지, 속인 어머니와 이 둘째인 야곱이가 역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냉큼 뺏어갑니다. 복수심이 그때부터 불일듯 끓어오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복수심이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한이 맺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100% 야곱의 잘못이요, 야곱은 가해자예요.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애당초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깊이 헤아려 보지 않은 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개와 돼지, 귀한 것 던져줘도 귀한 줄 모릅니다. 에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가문에 흘러나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익숙한 사냥꾼답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는 야곱에게 연방 쏘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진짜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돌이켰겠죠.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의 양식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영혼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 천금 같은 기회, 이거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았다면, 회개할 줄 알았다면 오히려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였을 거예요. 그걸 놓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측근들과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가던 길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므이가 돌을 집어던지면서
다윗과 측근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막 욕을 쏟아부어요.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네가 옛날에 그 못된 짓 하더니 그거 다 그대로 너한테 돌아오는구나. 그걸 보다 못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저 개같은 녀석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금지합니다. 아니야, 저 시므이가 지금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시킨 거야. 무엇입니까? 시므이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그 과거에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일, 그 일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그렇게 쫓겨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의 결과로 시므이가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울러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는 진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시고 잃어버리고 놓쳤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죠. 역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주변을 맴맴맴맴 돌면서 그냥 까시 노릇을 콕콕콕 찔러대면서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에서처럼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여러분 어떻게 원수 갚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든데 이 영혼마저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먼저 그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없는가? 주님의 말씀이 혹시 이 안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 주님께 돌이키면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문제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생을 죽이려 하는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이 리브가는 부뚜막에 앉아서 세상 정보 다 접하는 그러한 정보통입니다.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엄마 친정인 너 하란에 가면 네 외삼촌 라반이 있다. 거기에 얼마 동안만 에서의 칼 피해서 너 거기 숨죽여 좀 살아라.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다시
불러드릴게. 이 하란은 바딴 아람 지역의 한 동네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차 없는 그 시대에 몇 달이 걸리는 먼 거리. 거기 보내면 내 아들 야곱이 안전하겠지.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가나안의 두 며느리, 에서의 두 아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기도원을 가면 어머님과 제 아내가 그렇게 하였던 재미나요. 재미져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는 이랬고 저랬고 어머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그냥 웃음보가 터지고 아, 또 두 분 다 목회자 사모가 아닙니까? 큰 사모님이 새끼 사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어떻게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다 아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뭐 그러면서 뭐 그냥 아이스 커피 타가지고 두 사람이 막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신앙의 한 울타리 안에서 이야기거리가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근데 이 리브가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며느리들이죠 그러다 보니 음란하고 방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다르고 도덕성이 다르니까 공통된 분모가 없어요 이야기가 안 통하고 재미 하나 없고 그 아이들을 보면 속 터지고 속 뒤집어집니다 저 우상숭배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들도 역시 우상숭배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야 그 애서를 바라보며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남편을 붙잡고는 저 모양 저 꼴인데 내 사랑하는 둘째 야곱마저도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나는 못 살아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삭이 나섭니다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인 장남 에서 요것 때문에 죽고 살고 했습니다. 편애했어요 너무.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누굽니까? 눈먼 아버지 뒤통수 치면서 속여가지고는 형 대신에 몰래 축복을 받아낸 이 사기꾼.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이건 배류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이삭의 이 말을 보면 그 뉘앙스에 감정이 없습니다. 악감정이 없어요. 부드러운 감정, 좋은 감정,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 기도해 준 직후에 그 타이밍도 절묘하죠. 에서가 곧이어 별미를 만들어 들어옵니다. 탁 나가고 탁 들어오고. 그때 이삭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7장 3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크게 와들와들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오래전부터 축복의 진정한 계승자는 둘째인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인간적인 소욕과 자기의 애틋한 그 장남 에서를 향한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지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그냥 엉키고 설켜가지고는 방법이야 상관없이 결국 야곱이가
자기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속에 역사하시고 자신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격리와 경륜과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그는 목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일단 그 체험을 하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야곱의 정통성을 그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28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축복 이걸 쏟아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 군생활 하신 분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년 병장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군대에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바빠요? 그런데 혼자 그 노란색 깔깔이 입고 침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혹시나 신병이 들어오면 그 신병 끼고는 그냥 신병 귀엽다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장난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 보내는 그 널널한 그 병장들을 보면 사실 군대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막 정신없이 다들 막 그렇게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 순간 그 하급병사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가고 뭘 해야 될지.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하루 종일 눈 풀어진 채 이러고 있었던 병장들이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고 그 순간부터 각이 딱 몸에 서게 되고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급병사들, 후배들이 뭘 해야 될지 지시를 탁탁탁탁 내려요. 너 뭐하고 너 뭐하고 여기 있어야 되고 뭐하고 탁. 그러면서 그 막사가 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걸 보면 대한민국 병장은 세계 8대 불가사예요. 이 병장 계급장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장은 병장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때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일단 상황이 딱 발생하고 주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파악을 하니까 그의 모든 영적 시선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실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느냐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속도가 영적 실력이다. 그게 영적 실력입니다. 그 수백 미터 탄광 그 갱도내로 쫙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제 석탄이나 광물질을 캐는 그 뭐죠? 광부라고 하죠. 광부분들이 반드시 그 지하 갱도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새장. 그 안에 카나리아 새가 들어있습니다. 쌍으로.
거기서 노동하고 작업하다가 계속 카나리아를 보는 거예요. 이 카나리아, 가스에 가장 민감한 동물입니다. 일하다가 카나리아가 휘청휘청하든지 푹 쓰러지면 다 던져버리고 죽을둥살둥 다시 지상으로 비상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독가스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갱도 안의 카나리아처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질 수 있고 또다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속히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인 것이지요. 또 한 번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까지 낳고 뭐 그냥 평탄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버티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납작 엎드려 두말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때 회개했던 시가 아닙니까? 그 중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요하심이 키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훗날 얼마 후에 이제 1년쯤 지나서 솔로몬을 낳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의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별명 안에는 그 아버지 죄인 되었던 다윗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완전성이 아니에요. 죄짓고 정말 못한 짓 하고 무너진 그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 다윗,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죄한 사람은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 가장 힘들게 고통 속에서 뒹굴었던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갈망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 크게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마귀는 참소하면서 너는 끝났어 비웃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에 이 로맨스의 대상으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평생을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골랐습니다. 하물며 야곱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될까요? 앞으로 온 열방을 복되게 할 축복의 가문을 함께 이어갈
그런 여자가 아닙니까? 어찌 가나안의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에 음란과 방탕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야곱의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한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야곱도 자기의 형 에서가 그리하였던 얼마든지 자기의 눈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미 137세가 넘어서 눈이 다 멀어버린 아무 힘 없는 아버지. 팔팔한 야곱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에서가 봐요. 보니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자 말고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취하라. 28장 8절에 나오듯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즉 자기의 두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장 9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보세요. 안 될 인간은 꼭 안 될 짓을 합니다. 안 될 짓을 해요. 아니 야곱에게 축복하며 했던 말을 자기가 들으면 자기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이 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한다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여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인간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을 싹 뒤집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우글우글하던 욕망과 욕심, 계략과 그 못된 품성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진저리를 치면서 그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순간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에서는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결정적인 순간 엉뚱한 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졌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셨습니까? 피사에 가면 그 피사에 사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건축물이죠. 가는 사람 누구든지 저거 사진 안 찍어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명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물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피사의 사탑을 건축했던 건축가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건물 건축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맡길 겁니다. 기초공사를 잘못했어요. 감독을 잘못했어요.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귀한 나의
건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 명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실패작이죠.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과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 말씀, 성경,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논입니다. 카논. 이게 이제 영어로 발전해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정경, 규범, 잣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판에 줄을 한번 긋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학위 10개를 따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줄을 쫙 그 몇 미터짜리 칠판에 백묵으로 긋는다면 이건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라 할지라도 칠판에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딱 빠른 직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세상이 인정을 해줘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인생은 그건 엉망진창, 삐뚤삐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항 가는 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예요. 공항 가는 길, 공항 가는 길. 근데 이게 문제가 아예 심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저도 보다가 몇 번 보다가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이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불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미 정신적 불륜인 것입니다. 정신적 불륜. 육체관계만 안 했을 뿐이에요. 정신적 불륜. 근데 이 남녀 주인공이 너무 이미지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지저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진짜 부인과 진짜 남편, 이건 또 그렇게 못된 것들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거 그냥 로맨스로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자기에게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말씀 기준입니다. 이건 아니지. 말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참 여러모로 이 기준이 혼미하고 뭐가 맞나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세상의 기준은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늘 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어찌하든지 혼탁한 시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그 사람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심령이 괴로울 때, 아플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삶에 다가올 때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가 안 되고 사람이 나의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 이해받을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에서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야곱에게 당한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복수심이나 원한의 마음을 접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주님 그 뜻으로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방식대로 고집하는 부분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야곱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말씀의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주여 들은 바 말씀의 기준대로 나도 살아가는 성도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